하여튼 여러 가지 뭐 날벼락이 있도록 선택인데, 그런데 그거는 성주는 아무 태무심하게 있다가 이렇게 당하니까 굉장히 힘들 거로 생각합니다. 본인 딸이 애를 뭐 죽도록 썼지만 결과가 이래 됐으니까 우리 국민들은 여기 오신 대표들이 또 그 원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나 지금 원망해가 될 일은 아니고. 의원님은 그 사드 배치를 찬성하십니까? 경주든 뭐 어디든 대한민국에 설치하는 걸 찬성하세요? 대한민국은 안 됩니다. 아니 그거는.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런 인터뷰를 하니까 이게 지역 그 이기주의로 보이고 우리 지역만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.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. 자, 성주를 처리하고 그러면 김천으로 가면 받아들이겠어요? 한번 물어봅시다. 이한영이 아니 내가 그런 이야기 하려고 왔는 게 아니고 힘들다고 말씀하셨어요. 힘든다고 고생한다고 왔잖아요. 야 고생은 어떤 고생이야? 위원님들 딱 해놓고 한 세월을 당해서 안 되자고 캐는 분 있습니까? 없잖아요. 안 된다고 안 켜봐요. 손가락 딱 껴서 말아. 진짜요. 안 된다고 해요. 안 된다고. 개금 타는지 한반도는 아예 안 된다고. 성주 지역 아니라고. 한반도는 아예 안 된다고 해야 돼요. 무슨 소리 그래 합니까? 갑시다 가. 자.